SBS 비즈 2024년도 7월 26일자 기사네요. 고령 운전자만 노려 꽝 외국인 보험사기 일당 덜미라는 기사입니다. 고령자를 노렸군요. 노인이라고 다 멍청한 줄 아나.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낸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외국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카메룬 국적 주범 A32씨와 공범인 아프리카계 외국인 4명 모두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26일 밝혔습니다. 그냥 구속시켜버려야지 왜 불구속합니까? 이런 자들. 이들 중 불법 체류자 신분이 1명이 돼서는 출입국 외국인청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평택, 팽성읍 등의 구시가지 교차로에서 5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뒤 보험금 2,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주로 낮 시간대에 고령 운전자가 많고 이들이 사고 후속 대처에 미숙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해 큰 도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일부러 들이받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을 조사됐습니다. 주번 A씨는 학업 비자로 입국한 뒤 실제로는 안성 소재 모 회사에 취업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회사에 취업한 외국인을 범행에 가담시킨 후 보험금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2개월여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사고 영상, 보험금 지급 명세서를 분석한 뒤 이들 모두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겪고 보험금을 수령했던 경험을 토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가로챈 돈은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뭐 학자금 비자로 와가지고는 뭐해그 공단이 어디 취직해가지고는 이런 짓으로 사기를 치고 나 우리나라에 폐를 끼쳤군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불법 체류자들이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을 노려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가는 범죄는 철저하게 수사하여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들이 이제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 사야 저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죠. 저는 이제 40년 넘게 무사고로 운전하는 일이 있는 고령자인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어중간하면 딱 서야지 주황불인데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런 법규를 안 지켜서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과속을 하지 말고 과속을 하면은 이제 진입을 빨리 하다 보면 그렇게 그런 놈들한테 걸리게 되겠죠. 과속을 하지 말고 딱 신호가 주황색으로 되면 딱 정지를 해야지 거기에서 진입하면 안 돼요. 그게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과속을 하지 않고 이런 괴한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방어 운전을 해야 해요. 그런 놈들이 와서 빗기려면 얼른 방어 운전을 해서 피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Y기업 장회장 놈은 지난 35년 동안 나의 자동차에 도청 장치를 하고 첨단 기계를 이용해서 급발진을 시키고 내비게이션을 조작해서 밤에 라이트를 꺼버리면 밤에 캄캄한 노인이 어떻게 운전하고 가겠어요, 시골길에. 이런 짓을 했어요. 한밤중에 라이트를 꺼버린 등 찌그러진 자동차 6대를 준비해가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사고를 만드는 그런 함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도우심이며 항상 당황하지 않고 법규를 잘 지키고 과속하지 않는 방법이 최고인 듯합니다. 노인들은 발이 자동차인데 걷는 것도 시원찮은데 젊을 때는 많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 되지만 노인들은 차가 없으면 요새 더군다나 귀촌에서는 버스 도로 나가는데도 뭐몇 킬로 1킬로 내지 이상 걸어야 되는데 노인들이 걸음이 시원찮잖아요. 응? 그러면은 자동차가 바로 발인데 이런 것에 잘 이렇게 횡단보도 그런데 건널 때도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속력을 내지 않고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남들이 싱싱 간다고 자기도 따라서 가면 안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참 오늘 SBS 비즈 고령 운전자만 노려 꽝 외국인 보험사기 일당 덜미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